책 제목과 저자 알려주세요. 네, 저는 책 제목은 레미제라블이고 저자는 빅토르 위고입니다. 예, 오늘 시작 페이지는 14쪽입니다. 14쪽 연상도백 잘 부탁합니다. 시작하세요. 전투의 폭풍우가 전투의 폭풍우가 아직도 이 앞마당에 있다. 이 앞마당에 있다. 무시무시한 광경이 여기에 보인다. 여기에 보인다. 요란한 혼전이 여기에 화석처럼 얼어 있다. 혹은 살고 혹은 죽는다. 이것은 마치 어제 일인 듯하다. 벽은 몸부림치고 돌은 떨어지고 틈바귀는 울부짖는다. 구멍은 상처다. 반쯤 쓰러진 채 떨고 있는 나무들은 도망치는 듯 애쓰는 것 같다. 이 앞마당은 1815년에는 오늘날보다는 더 잘 꾸며져 있었다. 그 후 무너뜨려 버린 여러 구조물들이 당시 철갑보 귀돌 돌출부의 구실을 하고 있었다. 영국군은 여기를 지켰고 프랑스군은 여기에 침투했으나 집행하지 못했다. 예배당 옆에는 우구몽 저택에 유일한 유물인 섬이 한 측면으로 서 있는데 무너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배를 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예, 스토리텔링 부탁합니다. 이 장면의 시간적인 배경은 지금은 1861년이지만 1815년 워털루 전쟁 당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공간적인 배경은 이곳 위고몽입니다. 우고몽이라고도 하고 위고몽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곳에서 접전이 이루어졌었고 그 흔적이 46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곳을 걷는 이 남자는 그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 장면의 주요 등장인물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전쟁의 틈바구니를 상상해보는 한 남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곳을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이곳에서 만나는 전쟁의 흔적들을 만지고 포탄들의 소리를 상상으로 듣고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이 장면에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그들은 전멸하였다입니다. 그들은 전멸하였다. 예. 제가 이렇게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예. 첫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둘째, 그들은 거의 다 전멸되었습니다. 예. 셋째, 그 상황을 40년이 지난 지금 이 남자가 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은 모두 전멸하였다라는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어떻게 그들이 죽어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전쟁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전멸하였다. 그들이 누굽니까? 영국군과 프랑스군 모두를 의미합니다. 한쪽 패배한 프랑스군과 그 연합 그 뭐 동맹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전멸하였다.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 스칼렛은 누가 승리하였다, 누가 패배하였다라고 한쪽 축을 정하지 않았네요. 아, 네. 왜 이 저자는 아무튼 이 공간에서 살아 숨쉰 인간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 승리와 패배는 그 높은 사람들의 것이고 아. 이곳을 지켰던 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입거나 죽었기 때문에 전멸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이고, 빅토르 위고의 생각입니까? 우리 스칼렛도 또 네, 우리 존경하는 빅토르 위고 씨의 생각임을 제가 되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나요, 빅토르 위고? 왜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약간 질투가 나는 건 무슨 감정일까요? 책을 하나 써주시면 또 제가 또 빅토르 이거보다 더 존경하는 아닙니다. 네. 아, 너무 좋아서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냥 전멸하였다 그러면 한쪽의 패배와 한쪽의 승리만을 얘기하는 그런 식일 텐데 결국 그런 그 필부의 그 우리 젊은 병사들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게임의 결과겠지만 결국 네. 그 희생당한 양쪽인 병사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유, 그게 꼭 전쟁만의 문제는 아닌데, 예, 주식시장이라든지 주택시장, 주택시장이라든지 몇 명의 승리자는 있을지언정 그 뭐 동학개미라든지 결국 그들의 네. 게임 속에서 우리는 병사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전면 우리는 그 동학게임이라든지 물론 다 좋은 돈을 벌고 행복하시면 좋은데 결국 게임의 네. 승자는 그런 그 큰 손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리게 다 나오네요. 아, 아까 그 표현이 거의 네. 시던데요. 아. 어떻습니까? 그 표현 아까 너무 좋아서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해봤어요. 혹은 살고 혹은 죽는다. 벽은 네. 몸부림을 치고 돌은 떨어지고 네. 틈바기는 울부짖고 제가 이렇게 잘 안 적거든요 이런 내용까지는 근데 뭐 구멍은 상처다 또 네. 반쯤 쓰러져 있고 있는 나무들은 뭐 도망치듯 걷는 것 같다 이런 네. 느낌 어땠습니까? 네. 아까 읽으시면서 저도 이 사람이 빅토르 위고가 연상 독백을 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영화를 보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 영화 보면 빈 공간에서 막 배경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그게 막 영상으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 딱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얀마당에 딱 폐허가 된데 서 있는데 막 갑자기 전투 장면이 보이고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과 떨어져 나간 총격에 떨어져 나간 이렇게 상인들과 막 사람과 나무들이 다 이렇게 막 벌벌벌 그렇죠. 떨고 있는 영상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깜짝 놀랐고요. 아까 그 벽이 몸부림을 친다는 벽도 물론 그 우구몽성의 벽에 엄청난 폭격과 총탄이 휘날렸거든요. 정말로. 예. 근데 그때 그 벽은 결국 또 사람도 그렇게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 또 돌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뭐 살점과 뭐 신체도 떨어질 거고 또 울고 있는 그런 전우들 그 다음에 네. 또 내 몸과 벽에 그 상처 구멍에 어떤 그런 상처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런 그 병사들이 도망치듯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연의 빗대지만 또 병사의 모습까지 그려져서 역대급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읽으시는 우리 스칼렛의 그런 어떤 그 마치 시를 읽는 그런 모습이 저절로 제가 그것을 메모하게 만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좋은 걸 저만 듣기가 너무 죄송할 정도인데요. 예. 그러면 지금 빅토르 위고가 1860몇 년도 경에 이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가 1815년이니까 한 반백년이 흘렀잖아요. 네, 예. 지금 이 사람이 1861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40년 정도 흘렀으니까 한 세대가 흐른 거네요. 한 세대가. 네. 그리고 가서 그 우구멍 저택은 아마 그 전쟁의 상은 이후로 제대로 재건되진 않은 것 같네요. 그쵸? 워낙 격렬했던 네. 곳이라서. 아, 가고 싶다. 여기 우구멍성이라고. 예. 지금은 어떤지 너무 궁금하고 당시에 피 묻은 손자국들도 그대로 남아져 있다고 이 앞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이 없더라도 이런 걸 품고 가면 우리 눈에는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우리 아까 그 빅토르 위고가 연상 독백을 했다는 거에 동의하는 게 이런 그 고전이나 이런 인류사의 천재들은 모든 게 이렇게 너무 복잡 다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들의 눈에는. 예, 그래서 그들은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지만 그것을 머릿속에 있는 걸 세상에 끄집어내지 못할 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그래서 예, 오늘 너무 좋았고요. 우선 또 영어 버전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Yes, introduce your book please, Scarlett. My book title is Les Misérables, written by Victor Hugo. Yes. Start page 281. 281. Yes, please go. The Fury of Battle. The Fury of Battle still lingers. Still lingers. In that main yard. In that main yard. It's horrors. It's horrors. Are still visible. Are still visible. As violence. As violence. Graven in stone. Graven in stone. The life. The life. And death. And the death. Of yesterday. Of yesterday. The breached. The breached and the crumbling worse their horse like gaping wounds cry out in agony it was more built up in 1815. Yes. Then it is today. Structures now demolished afforded buttresses and recesses cover for the marksmen. The English had barricaded themselves within it. The French broke in, but could not hold their ground. Beside the chapel
Is you sheltered? Is sheltered. And gutted wing. And gutted wing. Of the resistance. Of the residence. A residence. All that remains. All that remains. Of the manor house. Of the manor house. Of Yugomon. Of Yugomon. Excellent. Yes. Let me have your storytelling about it. Yeah. The time background is 1815. Mm-hmm. But this time is 1861. Mm-hmm. 61st. And at the time, Waterloo War happened. Mm. The play's background is Yugomon. Mm-hmm. At the war, mm-hmm. the English reached the place. Mm-hmm. The French want to enter the place, but they defeated. Mm. Main character is a man. Mm. He walked through all the Yugomon, mm-hmm. and he looked all the things very clearly, and the small thing he didn't forgot. Mm. He reached everything, mm-hmm. and he wrote about the war. Yes.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yes, English and the French are extermination. Exterminate. English and French are exterminated. Yes. Mm-hmm. Exterminated. Yes. The reason why I choose this sentence is that first, the man walked through the Yugomon. Yes. And second, he felt all the war. Mm-hmm. So third, he thought the persons mm. were killed by war. Mm-hmm. So I choose the sentence, English and French mm-hmm. were exterminated. Mm.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he will write many things about Waterloo War. Mm. Yes, now the writer, the guy who is yeah. Observing the scene, is he mm-hmm. exactly in the center of Yugomon Castle? Yes, I think. So in Korean, you said even blood mark remained there, right? Yes. Mm. The 40 blah blah years later, still the lead, but maybe faint lead mark has been remained on the wall, and yes. he could see the holes that is made by a bullet, uh-huh, cannonball. Yeah. Yes. Yes. Oh, it's a really realistic. Mm-hmm. Yes. Oh, so and yes. the rent are huge, mm-hmm. so nobody cleared that place and nobody touched mm-hmm. that place. Mm-hmm. So I just a little bit envy mm-hmm. of about the big country. Mm. So roughly, how many common people, common soldiers, were gathered the 1815 in Waterloo War? You think how many? Common people. I don't want to call them soldier. Just the common people who were called by force, right? And how many yeah. people were there, you think? Roughly. 100,000. 100,000. Yes. Totally 100,000 common young people were called, and then not all of them, but some of yeah. them were exterminated. You said. Yeah. Yes. You want to go there, right? Yes. Mm. You want to work there. Yeah, with you yeah. and with Eric. Yeah. And you want to read this part. Yeah. Holding yeah. the book. I hope so. Yeah, and in the Yugomon Castle. Yeah. Yeah. Yes. It's a very lovely imagination. 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유.
보면 좋네요. 단어가 네. 단어가 많이 어려워가지고요. 아유, 그래도 뭐 우선 뭐 우선 제가 또 너무 또 설레발 또 칭찬하기 전에 우리 또 담백한 네. 북토커로서의 좋았던 점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저 아까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게 영어 버전도 상당히 간결한 표현으로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여지를 준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 전율을 조금 슬프게도 느끼게 하는 매력이 다분히 작품 속에 넘쳤었고 제가 뭐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언어로 맛봤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이 한국어 번역가가 상당히 영어, 그 한자를 좋아해서 다소 뭐 어려운 말을 쓸 때가 있거든요. 다소 좀 단어가 예? 요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번역가가 뭐 철각보라든가 이런 건 뭐 특수 명사라기보다는 좀 다른 언어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약간 옛날식 그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그거에 예? 비해서 영어는 좀 더 명쾌하고 경제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자, 뭐가 조금 아쉬웠습니까? 좀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영어를 표현할 때 뭔가 뭐가 벽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 벽은 그냥 네. 우리 영혼이 있으니까 인정합시다. 있나 아직까요? 여기 그 몸부림치는 벽처럼 영혼이 네. 있는 벽이니까. 그치? 그리고 그 우리 영어의 벽에 구멍은 영원히 있으니까 The whole are our fear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있어도 또 우리의 맛인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완벽했어요. 아, 선생님 예, 이거는 오히려 네. 우리가 이런 정도의 수준의 영어를 하는 우리가 이걸 하는 게 더 저는 멋있었어요. 예, 그냥 뭐 소탈한 그 네.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40대 네. 어떤 아줌마가 퇴근할 네. 때 갑자기 네. 롤스로이스 몰고 퇴근하는 느낌? 예, 그냥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노상에서 그 사기나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네. 정말로 소박하게 시장에서 좌판에서 산나물을 팔던 어떤 40대 주부가 퇴근할 네. 때 아무렇지도 않고 그 나물 묻은 그 흙 묻은 손으로 그냥 네. 롤스로이스 타고 집에 가는 모습이 딱 느껴졌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좀 약간 감동. 영화예요? 네, 진짜. 예, 이거 예, 감동이에요, 감동. 좀 약간 되게 여운이 많이 남아요. 예, 요 부분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 예, 오늘 역대급이에요, 정말로. 항상 그닥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폄하 아니에요. 난 이게 더 좋아요. 예, 그닥 우리 그냥 가는데. 자, 예. 오늘 스칼렛의 북토킹을 통해서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는 네. 너무 좋은 단어가 많아서 이럴 땐 너무 힘드네. 저 아까 그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그 링거. 이게 우리 링거 만들 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막 저도 옛날 맞을 때 보면 막 손목이 아프고 막 정맥이 아프고 맞는 사람도 괴롭잖아요. 링거, 오래 머물다 예상보다 링거 맞다 그거에서 연상이 돼서 그 동사인데 링거란 단어가 전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래 남은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퓨어리 그런 느낌 그게 너무 와닿은 것 같아서 링거 그리고 오래 머물다 그런 뜻이니까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스칼렛의 북토킹은 아우 진짜 빅토르 여자친구다 네. 빅토르 위고의 졸졸 따라다니는 와. 여자친구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 작품 10년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우리 스칼렛, 저의 북토킹은 무엇이다? 한 단어 강평 부탁합니다. 저의 북토킹은 저의 북토킹은 호수다. 아, 또 뭘까? 어떤 의미입니까? 호수에
쌤이 띄워준 배를 타고 혼자 있는데 이렇게 외로운 줄 알았더니 수많은 물결들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어서 잘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그냥 한량대 시 읊는 것 같네요 둘이서. 미치겠다. 자 우리 스칼렛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agony입니다. 코멘트 해주시고요. 제가 네, agony 아니요. 고통 아니 오늘... 그게 아니고 아,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agony입니다. 아이고 제가 아껴뒀는데 나오는군요. 어떤 뜻입니까? 예, 고통, 고민, 뭐 아픔 이런 뜻입니다. 어떤 고통이죠? agony 하면 어떤 고통? 더 중요합니다. 어떤 그 신체냐 정신이냐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약간 정신적인 고통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요. 이제 극도의 고통. 아 극도의 고통. 애절하다의 애랑 거의 비슷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냥 페인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sickness는 그냥 아픔 이런 건데 예, 애고니는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뭔가 가족을 잃은 고통, 나의 삶에 있어서의 뭔가 육체 정신 다 통해요. 정말 손발이 잘리는 그런 고통, 물론 감히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예, 그게 바로 애고니예요. 그렇군요. 예. 그거 보니까 되게 cry out in agony 이게 되게 슬픈 말이네요. 애절한 애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애 사운드가 agony. 그래서 뭐 우리 나이 때 되면 이런 걸 한두 번 다 겪잖아요. 뭐 가족을 잃던지 또 그래서 아마 우리 스칼렛은 애고니를 또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극도의 네. 고통. 그래서 오늘 애고니 한번 제가 영영사전으로 보니까 a very severe pain. 예, 그리고 a very sad, difficult or unpleasant experience. 예, 그래서 그는 울부짖었다. He groaned in agony. in agony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in agony. 예, 극도의 고통으로 극단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아유 오늘 예, 역대 최강의 레미제라 진짜입니다. 아 저 지금 약간 이제 흥분 상태입니다. 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부분 잘 골라 주셨고요. 그다음에 네. 헤어지기 싫네요. 네. 네. 예. 저도 그러네요. 화상 잘 났고요. 계속 네.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네, 선생님. 예, 들어가세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예.